안녕하세요. 치언니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주름 없이 처지지 않는 얼굴을 갖고 싶으실 겁니다. 30살 이후부터인가 저도 줄곧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모두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영상 후반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효과를 본 핵 아이템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보톡스. 주름을 마비시키는 보톡스의 부작용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보톡스의 부작용은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보톡스 가격은 정말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맞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소량을 주입하기 때문이고요. 조금씩 자주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절대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자주 맞다 보면 100% 내성이 생깁니다. 맞아도 전혀 효과를 못 보게 될 거예요. 솔루션은요. 병원에 문의해서 순수한 톡신으로 맞으세요. 한 번에 정량을 맞으세요. 절대로 싸다고 조금씩 자주 맞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멀티밤. 갖고 다니며 수시로 바르면 주름이 없어진다는 멀티밤, 과연 효과가 좋을까요? 멀티밤은 립밤의 성분과 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몇 개의 고급 오일이 함유된 것 뿐이라고 합니다. 갖고 다니는 지방분인 거죠. 먼저 장점은 첫 번째, 트러블이 없는 건성 피부의 눈가, 입가, 목주름 예방에 좋아요. 두 번째, 간편해요. 그렇다면 단점은 첫 번째, 지성 복합성 피부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 스틱인데 이것을 기름진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트러블이 안 생긴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두 번째, 피부 노화. 사용법 그대로 수시로 밖에서 바른다면 메이크업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까지 지워져요. 오히려 태양에 의해서 기미 잔주름이 더 생깁니다. 세 번째는 비경제적. 용량이 적고 한마디로 해프입니다. 솔루션은요. 얼굴 목이 건조하고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인 분이 반드시 집에서 해가 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발 뒤꿈치에 발라주면 좋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차라리 바셀린이 나을 듯 합니다. 이제 기다리시던 얼굴 처짐을 막는 제가 직접 경험한 최상의 솔루션은요. 볼 근육을 짱짱하게 관리하기. 얼굴을 3분의 1로 나눈 부분 중 중간 부분을 강화시키면 얼굴은 절대 처지지 않아요. 스텝 1. 이 부분에 근육에 힘을 주며 윗입술을 들어 올려서 윗치아를 보여주세요. 10번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텝 2. 그 상태로 입꼬리를 올려서 볼을 들어 올리세요. 그 상태로 말하기 운동할 건데요. 다음 단어들을 3번 반복할 거예요. 위치아가 덮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머리, 다리, 개구리, 뒷다리, 다리미, 김치, 지리. 두 번째, 머리, 다리, 개구리, 뒷다리, 다리미, 김치, 지리. 마지막, 머리, 다리, 개구리, 뒷다리, 다리미, 김치, 지리.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근육과 아래로 내리는 근육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위로 올리는 근육이 이겨야 볼이 통통해지고 리프팅이 됩니다. 만약 싸움에서 져서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는 순간 아랫입술이 밀려 위로 올라가요. 호두턱이 되는 거죠. 볼이 내려와 팔자 주름이 생기고 턱살이 내려와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깁니다. 인상도 나빠지고 얼굴이 늙어요. 얼굴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과 습관이 중요해요.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어떤 시술보다 더 효과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 3번씩 이렇게 꾸준히 운동해 주시면 3일만 지나도 달라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더욱 확실한 건 당신의 인생도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시계.